이건 발등에 불 떨어진 취준생의 이야기다. 준비해야 될 건 많은데 취뽀는 하고 싶고. 잠깐, 채용 일정이 또 밀렸다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할 줄 누가 알았겠어? 8월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줄었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 요즘 취준생들은 코로나 세대라 불린다는데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 언제쯤 녹을 수 있을까? 누구보단 이 마음 잘 아니까. 너의 곡소리를 들어주는 취준메이트, 고민도 함께 나누면 반이 되잖아? 잘 들어보자고. 취준생들의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첫 번째 주인공, 방송사 PD를 꿈꾸지만 늦게 뜬 공채 일정에 적은 TU까지 로스쿨 공부와 병행 중이라고 해. 내가 언제까지 공채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날짜가 정해진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면 덜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로스쿨 병행을 상반기 때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독서실에 가서 4시까지 로스쿨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쭉 언론고시 공부를 했어요.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앞으로 몇십 년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인공, 파일럿의 꿈을 안고 해외까지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항공사가 망해 있다? 가장 고민이 클 듯한데 한번 들어볼까? 미국에서 따야 되는 자격증은 최소 4-5개 있는데 일단 전부 다 취득을 하고 왔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비용을 많이 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발을 빼지도 못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따로 어떤 항공사도 채용을 연기 없기 때문에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채용이 다시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뭐 2년, 3년, 길게는 뭐 4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또 대기자가 워낙 많은데 이게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항공시장에서 2년, 3년 뒤에는 또 더 많아질 거고 이제 경쟁률이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부담감,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준생 얘기가 아닌 너와 나의 이야기야. 교환학생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도 못하고 자격증 시험도 연기돼서 고민이 많다고 해. 3월 20일에 말레이시아로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출국을 2주 정도 남겨놓고 갈수록 확진자가 수백 명 단위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2월 달에 금융 관련 자격증을 미리 따고 갈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 자격증 시험 역시 이틀 전에 취소가 돼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상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취업 공고 같은 거를 찾아보면 확실히 절대적인 수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 채용은커녕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 취업은 누가 시켜주나?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줄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그래서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 취업이 더 안 되지 않을까? 취준생들은 서럽다 서러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는 뭐 이 고용도 때론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취업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소비 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취업난은 더 심화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예전처럼 바로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다 대면으로 가지 않고 일정한 부분은 또 비대면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소비자들도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이런 변화를 파악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준비를 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변화, 또 소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두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오늘 들려준 취준생들의 곡소리 어떻게 생각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자. 이 맘 내 맘 알지? 전국에 있는 친척들 주목, 이번 추석엔 취업의 치읓자도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Money Rap.